이모예요. 며칠 전 제가 그 양준일 씨한테 2020년 FW 컬렉션 모드랑 매칭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아서 제가 2탄으로 올 SS 컬렉션, 그러니까 지금 상품이 막 들어오고 있는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SS 컬렉션과 양준일 씨의 만남.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컬렉션을 뽑아서 양준일 씨한테 입혀보면서 올 SS 컬렉션 트렌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잠깐 곁들일까 합니다. 올 SS는 여러 가지 트렌드가 뭐 공존하지만 크게 키워드로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서스테이너블 패션이에요. 지속 가능한 패션. 이 패션 쪽이든 어떤 마케팅에서도 지속 가능한이란 말은 몇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요. 특히나 올 SS부터는 구찌가 로퍼 정책을 펼치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뭐 알마니나 프라다나 많은 하우스 브랜드들이 더 이상 펄을 생산하지 않는 거를 다 발표한 시점이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 패션이 굉장히 중요한 하두예요. 두 번째 크게 키워드로 나눌 수 있는 게 내비게이팅 언서티니티, 불확실성의 항해.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라는 것이 70년대에 있다가 또 80년대로 갔다가 또 다시 70년대로 갔다가 사실 매 시즌 이렇게 저렇게 좀 뒤엉켜 있어요. 그리고 그 트렌드를 조금 다르게 재해석하거나 다른 룩으로 또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을 해서 계속 리바이벌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확실한, 그러니까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있거나 정확한 트렌드가 딱 정해진 게 없이 항상 이렇게 반복되고 다시 리메이크되고 그러면서 어떤 불확실성의 향해성,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뒤엉킨 그 불확실성의 향해, 그런 키워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모션 필터링. 그래서 약간 기계화된 AI가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지금도 뭐 무인 구매가 되고 무인 매장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다뭐 분식집 가도 이제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션에도 인간의 작업이 아닌 기계 작업으로 나오는 것들, 기계가 또 그림을 그리고 기계가 페인팅을 하는, AI가 많이 참여하는 패션, 그런 그래픽적인, 구조적인, 건축적인 그런 요소들도 또 하나의 커다란 키워드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어떤 스타일링, 이제 스타일링으로 보자면 80년대 파워 패션이 뭐 그전에도 지금 파워 자켓들, 뭐 오버사이즈 자켓들이 몇년 동안 계속 유행을 했어요. 뭐 8년 전에 발망이 뭐 파워 숄더로 완전히 떴었지만 그 파워 숄더, 퓨처리스틱한 파워 숄더하고는 다르게 또 댐나 바질리아가 하는 오버사이즈들, 배트망이 하는 오버사이즈들, 그게 지금까지 나름 쭉 이어져 왔어요. 80년대 오버사이즈가. 근데 올 SS에는 어떻게 보면 좀더 강력한 파워숄더, 80년대 파워숄더의 완전히 복귀가 패션계 전반적인 어떤 룩의 현상이에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 파워숄더 80년대 자켓에다가 벨트, 좀 두꺼운 벨트가 많이 쓰긴 하는데 벨트를 연출해서 허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여성스럽게, 페미닌한 룩으로 조금 더 추가되는 느낌? 좀 박시한 파워숄더, 그러니까 오버사이즈 자켓에서 파워숄더긴 하지만 허리를 강조하고 벨트를 많이 함으로써 좀 페미닌한 무드가 많이 추가되는 룩을 볼수 있고요. 그 퓨처리스틱 미니멀리즘이 왔는데 그동안 아방가르드하고 디테일이 많은 게 이제 꽤 오랫동안 트렌드였잖아요. 그래서 미니멀이 이제 서서히 오고 있었지만 그 미니멀이 좀 심심하고 재미없는 미니멀이었잖아요. 근데 올 SS에는 퓨처리스틱한 미니멀리즘이 와서 좀더 미래적이고 파워풀한 퓨처리스틱한 미니멀리즘이 많이 룩으로 보일 예정이고요. 사실 그것도 70년대, 80년대의 퓨처리즘도 문화랑 같이 오는 거죠.
예전에 파코라 많이 하던 그런 퓨처리스틱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건축을 하던 디자이너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한동안 또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스타일 트렌드룩으로는 빈티지 레트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셀린의 그 70년대 청바지, 약간 와이드도 아닌 것이 판타롱도 아닌 그런 청바지에 70년대 아메리칸 무드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그것도 한 트렌드 룩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썸머 로마드라고 해서 썸머 제품 중에 프린트 드레스들, 페이즐리나 꽃무늬나 플라워 프린트를 많이 한 빈티지스럽고 그런 보헤미안적인 그런 드레스들이 썸머에 굉장히 많이 선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집으로 된 그런 모자라든가 그 나일론 집으로 된 그런 가방이라든가 그런 아이 그거는 사실 서스테이너블 트렌드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버리는 쓰레기,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비닐 같은 거를 활용한 백이라든가 모자라든가 그런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이 SS에 보여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양준일님한테 SS 그 트렌디한 브랜드 중에 제가 세 브랜드를 뽑았는데요. 그 세 브랜드 중에 제일 첫 번째 제가 사랑하는 발렌시아가 SS 그 런웨이 룩을 몇 가지 뽑아왔어요. 그래서 양준일님한테 잘 어울릴 룩을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그 레드 코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국내 디자이너 그 팬미팅 때는 그 입으셨는데 나쁘지는 않았죠.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음중 그 방송에서는 그 M으로 시작되는 브랜드의 레드 코트를 입었는데 또 컬러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코트 입으시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에서도 계속 파워숄더, 그러니까 어깨가 그냥 빅숄더의 그런 재킷들, 트렌치들, 코트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양준일 씨가 어깨가 넓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운 실루엣이나 중성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목이 길고 어깨가 넓은 게 사실은 굉장히 남자다운 느낌도 있고요. 섹시한 그 이미지에 그 어깨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실 어제 그 신세계 회사에서 개최한 거기에서 입었던 알마니 수트를 입으셨는데 좀 사실 아쉬웠습니다. 저는 양준일 씨가 얼굴이 작고 몸이 슬림하고 바디가 굉장히 예쁘시지만 그 몸을 다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몸을 다 드러내는 게 임팩트가 있거나 실루엣이 좋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룩에서는 그렇게 좋은 완성도를 주거나 컨템포러리한 그런 이미지를 주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워숄더들을 어깨가 넓어도 어깨가 넓게 연출하는 게 더 훨씬 시크하고 되게 멋스럽게 어울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렌시아가 이런 또 컬러가 들어간 형광색이 들어간 재킷들, 클래식한 느낌도 같이 들면서 이런 룩들이 되게 잘 어울리실 거라고 봅니다. 그 SS의 트렌드가 지금 이제 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룩들인데요. 이제 다음은 셀린. 그러니까 생로랑 때 그 에디 셀리먼은 남자 룩을 뭐 점령했던 디자이너죠. 그 빅뱅부터 해서 뭐 전 세계 그 남자 패션 피플들은 다 에디 셀리먼 옷을 입었으니까요. 하물며 그 패션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샤넬의 칼 라크펠트조차 그 디올의 에디 슬리먼이 있을 때 디올 옷을 입기 위해서 굉장히 몸을 좀 살이 쪘었다가 슬림하게 완전 그 나이가 70대의 살을 그렇게 뺐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디 슬리먼은 디올 때도 남자들의 옷은 점령했고 생로랑에서도 뭐 우리나라 그 아이돌부터 굉장한 셀럽들의 사랑을 받은 디자이너였는데 셀린 가서 사실은 호불호가 나눠졌다 그럴까요? 좀 비판도 많았죠. 사실은 에디 슬리먼은 남자 옷을 더 잘하는 디자이너예요. 근데 여성복이 강한 셀린에 가서
원래 피비팔로가 너무나 견고히 해놓은 그 셀린이라는 하우스에 에디슬 리먼이 그 고상함과 그 함을 다 연출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남성복은 아직은 에디슬 리먼의 어떤 착장, 스타일, 그거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SS의 그 70년대 무드의 그 청바지들, 아메리칸 스타일의 청바지, 약간 와이드가 되면서 부츠컷 같은 그런 청바지, 그게 다시 그 룩이 굉장히 많이 선보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패션에도 많이 보였고 맨즈에도 많이 보였는데, 저는 양준일 님이 이 데님을 입으셔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디슬 리먼 옷을 입으려면 기본적으로 몸이 슬림해야지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슬림하고 키는 크고 비율이 좋고 한 사람이면 에디슬 리먼의 이 스타일들은 다잘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그 며칠 전에 입은 그런 블루종 점퍼보다는 이런 번떡번떡 반짝반짝하는 스판글이 있거나 엠브로이드가 있거나 이런 좀 화려한 블루종 점퍼 이런 거가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또 이런 청바지에 목 넥이 좀 많이 파진, 옛날에 양준일 씨가 91년도 92년도에도 이 셔츠를 많이 풀거나 많이 파진 거 많이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깨 넓은 어깨에 여기 가슴팍이 다 드러나는 그 패션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에디슬 리먼의 셀린, 지금 이런 많이 파진 이너를 입고 이런 슬림한 자켓을 입고, 그러니까 며칠 전 어제 입은 그 슬림한 정장이 아닌 이런 느낌의 코디로 인한 좀 다른 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스타일을 저는 양준일 씨가 입으면 너무 예쁠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이제 요즘 제일 작년 FW부터 와서 맨즈 쪽에 굉장히 이슈가 된 루이비통 SS 컬렉션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버즈라블로가 원래 건축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전공을 백분 발휘해서, 그러니까 올또 SS 컬렉션 트렌드가 퓨처리스틱이잖아요. 퓨처리즘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건축학적인, 구조적인 그런 디테일, 그런 실루엣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번에 루이비통에서 그런 퓨처리즘의 이미지 아니면 구조적이고 건축학적인 그런 룩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옷에 그런 건축학적인 게 있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포인트로 두면 참 멋스러운 룩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컬러들이 일단은 약간 백인 얼굴, 하얀 사람한테 어울리는 컬러가 루이비통에서 많이 보여졌는데요. 그리고 원래 트렌드 컬러들이기도 하고요. 마젠타 컬러들, 굉장히 퓨어한 화이트, 그리고 블루인데 약간 톤이 페이한 컬러들, 그런 블루 컬러들, 바이올렛 컬러들, 다 트렌드 컬러이면서 피부가 하얀 사람한테 어울리는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루이비통의 이런 룩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룩은 아니에요. 근데 컬러나 구조적인 어떤 포인트나 이런 게 루이비통의 전체적인 포인트 같은데, 지금 이런 룩들도 양준일 씨가 입으면 컬러부터 디테일부터 다잘 어울리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준일 님, 지금 요세 브랜드 에디터들 아니면 홍보팀에 있는 분들, 지금 빨리 양준일 씨 잡아야 됩니다. 빨리 픽업하셔서 양준일 씨한테 어렌지 하세요. 그리고 양준일 씨가 이런 옷을 입고 92년도에, 91년도에 양준일 그 모습을 저희가 다시 볼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